MJ크림입니다. 오늘 일렉기타 심화반 가이드 영상은 펑키 리듬 기타입니다. 많은 분들이 펑키 리듬 기타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펑키 리듬 기타 다양한 꿀팁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슈어 마이크가 수음이 좋아서 선풍기 소리가 녹음이 되었네요. 깔끔하지 못한 마이크 음질 양해 부탁드립니다. 펑키 기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즈나 블루스를 연상하십니다. 그래서 펑키라는 장르가 굉장히 어렵고 연주하기 힘든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 가요나 팝 그리고 대중가요에서도 펑키 스타일로 연주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곡이 재즈가 되는 건 아니고 그 곡이 블루스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70, 80년대의 디스코 음악들도 보면은 펑키 스타일의 그런 리듬 기타 연주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얼마 전에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보면 기타가 상당히 펑키하게 연주를 하거든요. 펑키 스타일의 리듬 기타, 하나의 장르로 보지 말고 연주의 테크닉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펑키 그러면 재즈나 블루스에서만 사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펑키 스타일의 리듬 연주가 굉장히 많은 장르에서 사용이 되니까 펑키 스타일의 리듬을 배워두면 다양한 연주에서 기타의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낼 수 있게 되겠죠. 연습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양한 유튜브 영상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로즈 볼튼의 교재를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죠. 저런 연습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는 것들은 다 하면 좋은데, 오늘 소개할 것은 제가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소개가 안 되어 있길래,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되게 심플해서 암기하기도 쉽고 그리고 손도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리듬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꿀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냥 보면은 고고주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이제 리듬을 배울 때 기타에서 고고주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고고주법이에요. 그냥 보면은. 근데 이거를 16비트로 바꾸겠습니다. 16비트로 바꾸면은 고고주법인데 한 박에 네 번씩 스트러밍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보면은, 자, 코드는 9 코드를 잡겠습니다. E9 코드를 잡고 시작을 할게요. E9은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에, 3번 손가락 발에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중지, 검지, 그리고 3번 손가락 발에로 세 줄을 모두 누르는 거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13 코드로 코드 컴핑 가능하니까, 아, 두 번째로 지금 코드 보이싱이 아니라 이제 오른손 피킹 연습이니까요. 피킹 연습을 먼저 나갔는데요. 이 피킹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뭐 자세에 대해서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등등 말이 많은데, 손목을 이용해서 연주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뭐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연주를 할 때 손목뿐만 아니라 팔을 더 많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연주는 아니에요. 옛날에 얼터네티브 락이 막 유행했을 때는 디스토션을 걸고 펑키 리듬처럼 연주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또 그런 연주를 하다 보면은 뭐 그린데이 같은 경우도 리듬을 칠 때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연주가 아니죠. 내가 뭐 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뭐 더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동작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뭐 펑키적인 연주가 잘못된, 저렇게 연주하면 펑키가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물론 기본은 손목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팔을 사용한다고 해서 잘못된 연주는 아닙니다. 소리가 듣기에 좋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든다 그러면은 틀린 자세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그냥 8분음표로 치면은 고고주법입니다. 근데 액센트가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액센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액센트 없이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첫 박에 액센트를 두거나 아니면 액센트가 없이 연주를 하겠지만, 세 번째 박자에서 16분 음표의 4분의 3 자리에서 액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워요. 피킹도 그 부분에서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 들고 연주의 흐름에 뭔가 어색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연습 효과가 아주 훌륭하고 큽니다. 자, 메트로놈을 켜놓고 처음에 60에서 연습을 합니다. 자, 한 박에 네 번씩 16비트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자, 100을 올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업을 시켜서, 속도를 업을 시켜서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번 120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0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중간에 액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굉장히 어색하고 속도 내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까지만 이런 식으로 16비트에서 액센트를 넣어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 이상인 속도에서의 펑키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140, 150 이상의 속도에서도 충분히 펑키 스타일의 연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피킹도 굉장히 유연해져서 연주할 때 피크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소리의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당장 공연을 해야 되는데 손을 풀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지금 방법으로 손을 풀면은 한 1분만 풀어도 손이 금방 풀려요. 저도 그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뭐 로즈볼튼 같은 그런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처음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손은 당연히 풀리는데 지금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하면 더 빨리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액센트를 넣기 때문에 피크가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쳐야 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피크 컨트롤하는 능력도 많이 좋아져서 아주 강추하고 아주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펑키를 많이 주무기로 갖고 있는 친구들도 이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기를 추천해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